방문해도 되냐 이런 당신이 식으로? 병일 신이 아닌 이상 우리보다 생각이 없을 리가 없다. 분명 오토를 못 막는 것이 아니라 막지 않는 것이 이득일 것이라 안 막는 것이. 아 이거 스킵할게요. 그건 뭐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 그건 모르는 거고 마이크 꺼야 되냐고? 오케이 마이크 끄고 그러면 제가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전화할게요. 아, 통화를 해봤는데요. 일단, 본사 아무 데나 방문해도 된대요. 아무 데나 방문해도 되는데, 내가 만나고 싶은 담당자가 있으면 이메일로 문의하래. 근데, 잠깐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나는, 일단 이벤트 기획자랑 존나, 잠깐만. 1순위? 이벤트 기획자랑 존내 만나고 싶고. 지금 형은 산대에 좀 현실적인 걸로 하죠. 1. 오토에 대한 이슈가 큰데, 대응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진짜 어디까지 이 문제를 인지하고 계신지? 향후 대책? 근데 솔직히 향후 대책은 말안 해주고, 향후 대책은 물어보지 말자. 왜냐면은, 향후 대책은 스포일러야. 한마디로 오토들한테 이렇게 할 거니까 니들 이렇게 준비해. 이거 다를 바 없어. 이거는 솔직히 안 물어보는 게 나아. 그냥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까지만 물어보고, 그 다음에 2번. 서버 이전을 안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있는지? 백주 서버 심각하다. VM 왜요? 잡는다고 공지사항까지 올라왔었는데 왜 이러지? 그리고 4. 이벤트는 대체 누가 어떻게 계획하는 것인가? 5. 채집? 혹시 개선 예정이 있는가? 그리고 뭐 자잘한 버그를 수정하지 않는 것? 뭐, 패배래? 또뭐 있죠? 패배래. 부등. 이게 그 수정 이거 무슨 오래된 이거는 그 뭐냐 아마 템 빼는 거 맞아 오플리 템 장착 안 되는 거 스킬 안 나가는 거 스킬 안 나가는 거 등은 왜, 못 고치는 것인가? 안 고치는 것인가? 자,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들 내가 한것 같고. 아, 맞아. 그리고 편의성. 아이템 일괄 등록 등. 혹시 계획은 있으신지? 소지금 한도 또뭐 있죠? 불편한 거? 불편한 거뭐 있죠? 그 변줌 삭제. 아, 유기전 검색 스케이스바. 그다음에 제작 시 아이템 개수 설정. 아, 그리고 너무 이제 본캐 그 인벤토리 의존도가 큰데 그 뭐지? 개선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캐시 아이템으로라도
본캐 인벤토리를 확장시키는 게 어떤지. 그니까 근데 이거는 솔직히 그냥 본캐 캐시 아이템으로 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 RPG에서는 외형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에 포함된데, 왜 그 뭐지? 리버 출시는 예정이 없는가? 그 남캐 외형은 성형이 불가능한지, 그 신용 등급 구두 아라시님 6번째 추천 감사합니다. 야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이건 좀 이거는 물어봐도 신용 등급에 대한 컨텐츠는 출시 가능성이 있나요? 근데 이거는 답변 안 해줄 것 같아. 이거는 답변 안 해줄 것 같고 유저들의 청원. 자 님들이 하고 싶은 말 한번 얘기해봐요. 근데 아까 그 뭐라고 했지? 타고 좀 그만 이용하고 해달라? 공지사항 좀 잘 적어주세요. 나도 하고 싶은 말 있어. 이벤트 이벤트 안 좋은 건 이해하는데 두루무술하게 적지 말고 구체적으로 설명판 좀 설명판에 좀 적어주세요. 잠수함 배치는 잠수함 배치? 잠수함 배치는 지양 있으면? 그 다음에 사냥터 버려진 사냥터 개편을 통해 유저 분산 좀 시켜주세요. 경배는 근데 컨텐츠 소모가 빨라져가지고 그건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아요. 유저 간 다음에 개최하는 게 어떨까요? 유저 간 다음에 이거 좋다. 허락 맡았어요. 저기요. 나 전화해서 아까 허락 맡았습니다. 근데 실물 상품, 근데 이제 그 저기 이벤트가 문제가 뭐냐면요, 거상은 다 계정 찍어내기가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편해서 저런 이벤트 하면은 막 찍어낸단 말이야. 그럼 그런 사람이 유리해지잖아. 심지어 이제 추첨이 아니라 심지어 저거는 이제 추천인 수에 따라서 주는 거잖아. 그냥 뭐 오토가 얼마나 많은지 몇 명 추첨했는지 그런 거 다 뜨는 거 아니야? 오토는 이제 그 오토 모니터링 인원 증축 좀 해주세요. 이거 오토도 솔직히 모니터링 인원 증축하면 이제 혹시 거상 방송은 보시나요? 오토는 제가 위에 이미 질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미 이건 질문을 정리를 했고요. A few moments later. 아니 근데 오토를 아니 씨부레 그냥 아니 얘네들이 모니터링 해서 잡으면 되는데 왜 우리가 고민해줘야 됨? 씨부레 난 존나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우리가 방법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존나 웃기네 상황이. 아니 근데 솔직히 우리 그니까 이 정도는 근데 얘네들은 아무런 리액션이 없잖아. 뭐 예를 들어 유저가 걱정해줘. 그러면 게임사에서 뭐 공지를 해. 뭐 한번 뭐 열심히 그 뭐 모니터링 회복 강화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람의 나라도 최소한 그렇게 한다 진짜. 얘네들은 뭐 얘네 이거 보이세요? 이게 매크로 마우스입니까? 이게 매크로 마우스라고요? 절대 아니죠. 증거 있어?
근데 오토인 것 같은데? 어떻게 계속 이러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이런 상황을 인지를 못해요? 아니 왜 자기가 이런 상황을 인지를 왜 못한 거야? 야 그리고 상식적으로 자 봐봐 헤드셋을 키보드에 누르고 간 사람이 어딨어요? 저기요 헤드셋 벗고 가는데 누가 키보드 위에 놓고 가요? 그리고 메마도 쓰면 안 되는데요? 저기요 이거 실드 치시는 분 메마도 쓰면 안 돼요. 자 더 실드 쳐보세요. 자 오토 아니라 칩시다. 자 메마예요. 그럼 메마도 정지 대상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 정지 당해야겠네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 다른 사람들 쓴다는 증거가 있나요? 이 사람은 명백하게 증거가 잡혔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정지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아 그래 매크로모스 다 쓴다 쳐. 근데 다른 사람은 최소한 증거는 없어. 남선아 개소리에는 합리적 반론이 아니라 쇠파이프가 답이니까 너무 열심히 반론해주지 말자. 여봐라. 저놈의 목을 쳐내거라! 저놈의 목을 쳐내거라.